HID를 제대하고는 사회 적응 훈련을 받아야 했어. 사장님 출근했습니다. 충남 서산에 있는 극동문제연구소라는 곳이었는데 부대장은 사장님이라고 불리는 육사 1기 출신의 군인이었어. 출동사! 바로! 예비역 501. 네가 돼지냐?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우리는 하루 여섯 끼나 먹어서 돼지라고 불렸지. 눈빛 좋네. 감사합니다. 내 방으로 와. 예, 알겠습니다. 여기 생활은 어때? 좋습니다. 애들하고는 지낼 만해? 쟤들 군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치, 쟤들이야 뭐 땡구정 낙하산들인데. 사회 적응은 잘 돼가냐? 워드 프로그램 연습하고 있습니다. 너 영어 좀 한다며? 예, 그렇습니다. 영어는 어디서 배웠어? 고등학교 때 팝송으로 배웠습니다. 팝송으로? 네. 팝송 500곡을 통째로 외웠습니다. 너 이거 번역할 수 있어? 예, 해보겠습니다. 동작하면 사장님 명령이다. 다들 하던 일을 멈추고 타자기 앞에 앉는다. 실시. 실시! 실시! 독일의 BF-109도 막아낸 영국은 정말 유보트 때문에 굶어 죽을 위기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독일 해군 내에서 유보트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이 바로 독일 해군 총사령관 카를 데니츠다. 늦은 유보트 선상 속도로 영국은 서서히 대서양의 주도권을 가져온다. 3번. 3번. 네. 정신 안 차리지?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노르웨이 지역에서 승리를 쟁취한 이들은 다들 기상. 기상! 30초 준다. 연병장의 집합. 기준. 기준! 양팔 벌려 좌우로 나란히. 하나, 둘, 야! 바로. 지금부터 30분간 전력 구반 알았나? 예, 알겠습니다. 알았나? 예, 알겠습니다! 좌영 좋아. 기어. 카! 이걸 하루 만에 다 한 거야? 언제까지 하란 말씀이 없어서 최대한 빨리 했습니다. 너 혼자서? 혼자 한 건 아니고 기간변 8명과 함께 작업했습니다. 다들 잠을 자지 못해서 특별 취침시켰습니다. 501. 예, 501. 너 산에 왜 갔냐? 제가 지원했습니다. 제일 센 데 가고 싶었습니다. 넌 뭘 하고 싶냐? 돈을 벌고 싶습니다. 어떻게?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야, 돈은 꼭 사업을 해야만 벌 수 있는 건 아니야. 공무원을 해도 떼돈을 벌 수 있어. 너 공무원 되고 싶은 생각 없어? 네가 원하면 안기부 5급 자리에 넣어줄 수 있어. 아니면 청와대 경호원? 4급부터 출발할 수 있어. 아니면 군무원? 그것도 4급부터. 내가 넣어줄게. 감사합니다만 전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임마,
안기부 5급부터 시작하는 거면 재봐. 제가 7급이야. 쟤보다 높은 거야. 쟤 30년 근무했어. 야, 야. 내가 5급으로 넣어준다고. 감사합니다만 전 제 능력으로 돈을 벌겠습니다. 야. 잘 생각해, 임마. 이게 네 인생에서 큰 기회라고. 중! 서! 조서! 1990년 5월 25일부로 퇴소를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입니다. 초! 서! 주소! 고생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에 꼭 연락드리고 찾아뵙겠습니다. 오지마. 너 저런 고집 세고 말도 안 듣는 놈 보기도 싫다. 그래도 꼭 연락드리고 찾아뵙겠습니다. 대전까지 내 차 타고 가고 운전병 하루 지어서 올려보내. 맛있는 것 좀 사주고.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은 군생활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충! 성!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체 차량! 경례! 충! 성! 바로! 차렷! 경례! 수정! 좀만 떨어져. 싫어. 꼭 붙을 거야. 근데 좀 걱정되는데. 부모님이 싫어하실까 봐. 왜 싫어해? 자기가 얼마나 멋있는데. 가진 게 없잖아. 걱정하지 마. 우리 아빠 그런 사람 아니야. 넌 어디서 깡패를 데리고 왔냐? 아빠. 선생님이야. 선생님. 선생? 무슨 선생? 영어. 엄청 잘해. 어디? 외국에서 살다 왔어? 아니요. 그냥 좋아해서 배웠습니다. 부모님은 뭘 하셔? 아버지는 감옥에 계시고요. 어머니는 일하십니다. 감옥? 왜? 그 사람을 패서.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복습 한번 들어가 볼까요? 결혼을 반대하는 장인어른께 뭔가를 보여드려야겠다 싶어 대학 강의를 시작했어. 크라우드, 사람들, 아까 뭐라 그랬죠? 당시에는 없었던 팝송을 이용한 강의여서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었지. 왜 질질 끈다고요? 그래서 결국 결혼 승낙을 받아냈어.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네. 될게요. 아, 두 개. 신랑 신부는 마주 보세요.
예. 자, 이제 두 분은 부부가 되었으니 신랑이 신부에게 사업은 말이다. 총으로 하는 게 아니야. 신용으로 하는 거지. Attention, please. This is Mr. Cha. Cheers. 살인 사건이다. 네? Yesterday, he stopped by at the crime scene. You know why? Mr. Cha. He was acting like he already knew what happened there. Cha? Who is he? Is it Korean? 여기가 필리핀 최대 규모예요. 차 사장님. He's connected to a lot of top dogs in the city. It's an honor to meet you, sir. 뭐 하시는 분이세요? 고려한 데서 어떻게 왔어요, 업장은? So you have to be really careful, hon. 또 뵙겠습니다. 필리핀에서 나를 이길 수 있겠어요? 절대 못 이겨. Seems like it was done by a professional. 결국은 이렇게 되네. You know who did it? 아직 마닐라에 있다. 네가 가서 받아봐. 누가 현행범을 이런 식으로 데려가도 된다 그랬습니까? 세상이 다 그런 거야. 예수아. 차무식 씨 여기 계시죠? 누가 감당할 수 있겠니? Everybody fears this guy. Please, don't do anything. 알겠지? 이거 나한테 안 되는 이유.